Hi, my name is Rustboy from Team Solomid, and this is my basic champion guide to Karma. Karma는 솔로케에서 꽤 좋은 챔피언입니다. 솔로케에서는 라인전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킹이 가능하고 푸쉬가 가능한 카레마 서포터는 솔로케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가 약하고 공격기 임팩트가 작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손해를 보면 라인 바깥에서 상대 서포터에 비해 활약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카레마는 라인전 푸쉬를 당했을 때 할 게 별로 없는 서포터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푸쉬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갱킹을 받을 때는 RQ나 RW보다는 RE로 스피드업을 하고 W로 호응하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와드를 미리 깔고 부쉬 안에서 Q로 상대방을 견제해주도록 합니다. 팀파이트에서는 카르마의 팀 조합이 카이팅 포킹 조합이 아니라면 카르마는 탱커와 대면에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한번 정도의 스킬 로테이션을 탱커에게 돌릴 수도 있지만 보통 상대방의 딜러 라인에 붙어서 데미지를 넣거나 한타에 합류하는 걸 방해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팀 조합이 카이팅, 포킹 중심이라면 그냥 뒤에 서서 열심히 스킬 쿨템이 될 때마다 돌려주면 됩니다. 수비적인 포지션에 있을 때는 만트라 E를 돌리시고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다면 만트라 Q, W를 써주세요. 만트라 Q로 정글 레쉬를 하고 싶다면 1분 47초에 만트라를 켜주세요. 쿨템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쉴드는 미니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나가 많이 남는다면 상대방이 막타를 먹을 때 미니언의 쉴드를 씹어 막타를 방해하세요. 빨간색은 9개의 마법 관통, 노란색은 9개의 고정 체력, 파란색은 9개의 고정 AP, 왕눈엔 2개의 고정 AP와 1개의 고정 아머를 넣었습니다. 고정 AP 눈을 많이 넣어 초반 라인전 포킹의 위력을 높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리에 고효율을 골라 넣은 누린입니다. 마스터리는 9, 0, 21을 사용합니다. 저는 유틸리티의 첫 줄 고정 퍼센트 이속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찍지만 이동속도 대신 고정 만화를 찍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킬은 Q, E, Q, W 순서로 찍으시고 만약 3레벨에 CC가 필요하다면 3레벨에 Q 대신 W를 찍어주세요. 만약 라인전 쉽게 풀려서 2레벨에 킬가를 노릴 수 있다면 E 대신 W를 찍으셔도 됩니다. 첫 로테이션 이후 R, Q, E, W 순으로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빌드는 돈이 되는 대로 스피를 붙여 시야성을 완성시킵니다. 그 이후 600골드의 금지되는 우상을 만들고 상황을 봐서 팀의 이동속도 유틸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면 탈리스만을 완성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불타는 향로를 만듭니다. 최종 완성 아이템은 탈리스만, 시야석, 불타는 향로, 미카엘 이후 두 개의 빈자리는 서포터 아이템 또는 AP 아이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서포터 아이템으로 채운다면 보통 지크의 전령 또는 배너 오브 커맨드 또는 탱커 아이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AP 아이템으로 채운다면 보이드 스태프와 리안드레의 고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Karma Basic Guide. Make sure to follow me on Twitter at RustboyLOL and check out my other videos here at OrcLess.com.